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플립 러닝은 첫 번째로 동영상으로 보고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.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? 선생님이 동영상을 만들 때 쉽지가 않아요. 이것이 있으면은 그 교실에 이게 있으면 거기서 선생님 강의하면 돼. 짧게. 그 공부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준다고 되지 않아요. 요점만 얘기하면 돼. 학생들 책 보고 숙제하고 공부하는 거야. 그거를 찍어서 LMS에 넣어주고 미리 보고 오라는 거야. 이게 기르면 안 돼. 쪽집게 선생이 들어서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탕을 준 거야. 그때는 알아.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 풀어야 못 풀어요. 그러니까 학생들은 특히 대학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고 왜 하는가 알리고 이번에는 요까지니까 공부해서 시험 문제 풀어봐. 그러면 그거를 LMS 풀으라는 거야. 풀고 그 다음에는 와서 교실에 와서는 선생님이 다른 문제를 내줘. 자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학생들이 자기 아는 걸 대답해서 유도를 시켜야 돼. 그게 코치 역할이야. 교실에 오게 되면 어떠냐? 학생들이 와서 학생 얘기를 전부 녹화해 준다. 학생들도 공부한 걸 밝혀라. 그럼 공부하고서 자기가 발표해 주잖아. 뭐 다는 못하면 군림토 이래도 하자. 그 분단에서 잘하는 사람 나와서 발표해.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를, 교실은 열린음악회 무대야. 선생님도 찍고 애들도 찍고 하는 무대야. 거기 오면 전체랑 공유가 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미팅 공간이 돼서 공부하더라도 밖에다 얘기할 때 컨펌이 돼요.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다 알았지만 와서 한 번씩 더 발표하라 이거. 이렇게 했을 때 교실이 바뀔 수 있다. 강의는 짧게 선생님이 요점만 주고 학생들이 시간 동안 공부하고 교실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 공부를 컨펌하고 시험 보는 거 거기서.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 교육이 되는 것이 교육 그 방식.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한 툴. 여기 있는 저 아이스튜디오들이 교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노면 선생님도 강의하고 학생도 강의하는 게 된다. 그럼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을 가지는 것이 촬영하는 데를 보니까 교실, 회의실, 강의실, 선생님 노트에 다 만든 거예요. 이거 있으면 어디로 올라가느냐? 이게 CMS, 유튜브로 올라가든 우리 CMS 올라가는. 그럼 애들이 방송을 봐도 되고 화상회의는 아이스 미트로 해. 왜 아이스 미트를 써야 되냐? 아니, 줌을 쓰니까 뿌옇고 화질이 안 좋아. 돈 내야 돼. 여기 학교에다 설치해놓으면 다 무료야. 그리고서 LMS라는 게 중요하잖아. 숙제는 자기 혼자 할때 체크를 해야 되잖아. 아, 어세스먼트가 여기 있구나. 뭘 해야 되나. 이걸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면 되는. 공부는 혼자 깨닫는 거니까. 그러나 교실이 필요하다.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모이고. 선생님도 거기 앉아서 그 시간 동안에는 교실에 와서 그걸 하자.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계획이에요. 오케이?